문화가 국력인 시대,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21세기. 새 정부는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그리고 문화 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문화가 있는 삶을 약속했다. 그 첫 번째 행보는 7대 종단 지도자들과의 오찬.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만 치중해 주민들의 삶이 무척 어렵다며 한반도 평화 유지와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여기 계신 종교 지도자 여러분께서 북한이 문호 개방 등의 올바른 선택을 하고 주민들의 삶을 돌볼 수 있도록 보다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정치적 이익에 매달리지 않고 대통령의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박 대통령에게 참석자들은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한 정신으로 5년 동안 대통령에 임하신다고 하면 국민의 행복, 경제 부흥, 문화 융성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 융성을 통한 국민 행복 시대 실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안은 맞춤형 문화복지와 문화 분야 일자리 확충으로 요약된다.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장년, 어르신 등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문화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정책에 따라 2014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1,300곳에 예술 강사가 파견된다. 청소년들에게는 스포츠클럽 활동이 지원되고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관람료 할인 제도, 문화패스가 도입된다. 기업과 직원이 여행 비용을 공동 적립해 사용하는 체크 바캉스제는 직장인들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마련된다. 관광과 스포츠, 레저 산업 등을 통한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스포츠 레저 산업의 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 그리고 신시장 진출 등을 통해서 2017년까지 문화체육 관광 분야에 21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7천억 원 규모의 상상 콘텐츠 기금을 조성해 게임과 음악, 애니메이션 등 5대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제57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신문인의 노고를 치하하며 신문이 21세기 지식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창의형 인재를 길러내고 통섭과 융합의 꽃을 피워내려면 지식과 콘텐츠의 보고인 신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5월에는 2008년 방화로 무너진 숭례문이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저는 오늘 숭례문 복구가 우리 문화의 저력과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의 뿌리인 전통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박 대통령은 숭례문 복구는 단순한 문화재 복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긍지를 되살리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여는 일이라며 전통 문화 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강조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모두를 하나로 만들고 경제성장을 이끌며 세계와 함께하는 문화의 나라가 되는 것, 바로 문화 융성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서울국제도서전 참석도 14년 만에 이뤄졌다. 세계 최초 금속 활자 발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11건.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대한민국의 저력을 강조한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문학 서적 5권을 구입하기도 했다. 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성현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동서양 고전들의 좋은 글귀가 저를 바로 세웠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한편 책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구현하는 소중한 인프라라며 출판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약속했다. 2012년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은 1114만 명, 아시아 6위, 세계 2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우리 관광산업은 아시아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1차 관광진흥 확대 회의를 개최한 박근혜 대통령은 관광산업은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인 만큼 칸막이 없는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광산업에 열정을 불어넣기 위해 빨간색 옷을 입고 등장했다는 대목은 박 대통령의 센스와 애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호텔 숙박비를 할인해주고 국적 크루즈에 카지노를 허용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류 지속성장과 만화...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의 민간위원 인선도 마무리 지었다.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면서 문화를 진흥하겠다는 것을 설치의 목적으로 두고 문화융성에 관한 국가 전략과 정책의 수립 시행 그리고 범정부 민간단체 협력을 이끌어내고 국민 공감대 형성과 사회 확산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 위원장에는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위촉됐다. 김 위원장을 포함해 문화예술산업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문화융성위는 문화정책의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5년 또는 10년이 아닌 100년을 내다보면서 통일한국 문화강국 으로서의 문화융성 시대를 이끌게 될 그런 기본 구상을 만들어야 된다. 공식 출범한 문화융성위원회는 7월 2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화융성은 창조경제의 토대가 될 수 있고 다른 산업에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더해주는 21세기의 연금술이라고 강조했다. 또 온 국민이 문화를 통해 행복할 수 있도록 문화가 행복의 열쇠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린이부터 청장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 문화를 통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박 대통령과 문화정신개인사들이 모여 우리 사회에 대해 통찰하고 인문학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오찬도 마련됐다.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토대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문화적 토양을 보다 풍성하게 일구고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 아닌가 합니다. 박 대통령은 고통스러운 시절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해준 지혜의 등불이라 표현하며 인문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제50회 방송의 날 기념식의 모습을 드러낸 박 대통령은 방송은 끊임없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는 산업이라며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창조적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적극 지원해서 방송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유익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는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새로운 성장을 만드는 문화. 함께하세요. 모두가 문화 융성의 주인공이 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을 며칠 앞두고는 영화제 현장을 찾았다. 영화계 주요 분야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대통령은 문화 융성의 핵심이자 창조 경제의 원동력인 영화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영화 산업이 국민들께 더 큰 기쁨을 드리고 또 우리 경제를 살찌우는 효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합니다. 영화인들과의 대화 직후 찾은 부산의 전통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고심 중인 대통령의 노력을 아는 시민들은 이 깜짝 방문을 환대했다. 먹거리와 살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공간. 행복한 만큼 친절해지는 시장. 상인들만큼 박 대통령도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의 부활을 꿈꾼다. 정부가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제시한 후 맞이한 천문화의 달 10월에는 기념식이 개최됐다. 지역 순회 개최 10년을 돌아보고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이 행사에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문화예술인, 시민 동아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오늘날 문화융성은 문화예술의 진흥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화예술 발전에 앞장서온 예술인과 시민들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진 이날 행사는 문화국가로서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본 시간이었다. 희망으로 그린 우리 동네 미술관. 꿈으로 만든 우리 학교 음악회. 우리는 문화로 더 가까워지고 문화로 더 행복해집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느끼고 함께 나누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과 함께하는 우리 문화. 문화융성 행복한 대한민국. 출범 후 석 달. 2차 회의에서 문화융성위원회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고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키워드는 자율, 상생, 융합. 국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생활 밀착형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이다. 무엇보다 강조된 것은 문화의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인문학. 이를 위해 인문학 교육 우수학교를 지원하고 연구 전문 인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통문화를 생활화하고 현대 생활에 접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시도된다. 박 대통령도 지혜의 원천이자 우리 정신문화의 정수인 인문학과 지역문화를 강조했다. 최근 인문학 관련 강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치유하는 인문학에 대한 이 국민의 갈증이 크다는 반증이고 우리의 가치가 담긴 전통문화는 수많은 콘텐츠의 원형이 숨어있는 문화산업의 보고입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고궁과 박물관 등을 무료로 개방하고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된다. 한편 기초예술 창작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인의 복지를 강화하는 등 예술지능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하고 문화와 IT 기술의 융합을 통한 문화 융합 아이디어도 모색한다. 한류의 국내외 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과 함께 아리랑의 날을 제정하고 축제를 마련해
국민 통합의 구심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들을 다양한 문화와 융합하고 새로운 기술과 접목해서 문화융합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때입니다. 이미 한글을 활용한 패션이나 한식을 활용한 관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융합 노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융합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도록 해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성과물로 이어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10월 27일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주한 외교사절, 청와대 이웃주민 등 1200여 명이 청와대 안뜰을 가득 메웠다. 아리랑 공연에 앞서 마련된 한국 자생야생화 전시회. 국빈 만찬장에 사용되는 야생화는 그 의미를 알고 보면 더욱 애착이 간다. 한반도의 산천에서 만들어낸 풀이고 색깔이고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모습에 가까이 갔을 때 거기는 진정한 우리의 색깔을, 우리 민초들의 삶의 모습을 야생화로서 발견할 수 있고 야생화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전통적인 상가들에서 피는 야생화를 통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와 자연과 환경을 알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련된 대장금 궁중요리 시연회.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신선로와 탕평채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건 정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치아가 좋다고 그러신 떠오른 거라서.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그러지만 세계에 그거를 알리려면은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 역사나 유래 같은 거를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더욱 관심을 가지신 거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음식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스토리가 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전시를 우리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한국인의 공통 DNA, 한을 승화한 열정, 아리랑. 깊어가는 가을밤, 아리랑은 청와대 녹지원을 수놓았다. 아리랑은 하나의 곡조, 하나의 가사로만 이루어진 소리가 아니라 14,000여 곡 이상의 각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과 어울립니다. 세대와 세대, 벽과 벽, 예술적 장르와 장르, 모든 것을 허용하고 함께 어울리는 한국의 또 다른 이름이자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리랑의 공연은 바로 이러한 세대와 세대, 지역과 지역, 나라와 나라의 갈등을 넘어서 화합의 한마당이 되는 소통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화합과 문화융성의 아이콘 아리랑은 힙합과 재즈, 클래식과 만나 새롭게 해석되고 K-POP 스타들을 통해 한층 친근하게 다가왔다. 가수의 깜짝 제안에 응답한 대통령의 아리랑. 다양한 아리랑을 통해 모두가 하나 된 자리. 이날 공연은 문화융합과 국민 행복의 가능성을 크게 열어준 기회가 됐다. 근사하기도 했지만 어두워지면서 그 스테이지, 그 무대와 그 객석에 한 5천 명 이상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근데 똘똘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었고 처음에 너무 추워서 다들 떨고 있었는데 퍼포먼스가 시작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또 막
눈물 나는 분들도 있었고 외국인들은 또 새로운 아리랑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거나 색다른 분위기로 무대마다 새로운 그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모든 아티스트가 그 무대 위에 올라갔었는데 그때는 객석과 그 무대가 거의 하나가 됐다고 해야 되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같이 함께 아리랑을 불렀어요. 그때는 눈물이 확 났더라고요. 작년 12월 6일 유네스코에 의해서 우리 아리랑이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그것을 1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우리는 그걸 계기로 해서 이 아리랑을 좀 더 보존하고 전승시키면서 또 현대화해서 많은 젊은 세대들까지 다양하게 아리랑을 부르도록 하자. 그래서 녹지원에서 이제 다양한 아리랑을 선보였죠. 동시에 그 한복녀 씨가 거기 우리 전통 음식을 전시하고 시식하게 했고 이택주 선생께서는 또 이 야생화를 거기에 심어놔서 그래서 우리의 전통 막 꽃과 음식을 소개했죠. 이것이 바로 K-컬처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K-컬처를 좀 전 세계에 확산시키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통한 문화 외교에도 주력하고 있다.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대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지난 5월 이곳에서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만찬이 열렸다.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고 백남준의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공간에서 박 대통령은 문화 홍보대사를 자처했다. 꽃을 수놓은 저고리에 옥색 한복의 고운 자태.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한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며 박 대통령은 500여 명의 참석자 앞에 섰다. 저는 문화가 세계인을 하나로 만들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의 문화가 세계인에게 기쁨을 주었듯이 한국 문화가 인류의 행복을 여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국빈 방문한 중국에서도 한복 외교는 빛났다. 황금빛 저고리에 녹색 고름. 중국인이 좋아하는 색깔을 선택해 펼친 패션 외교. 중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문학적 소양으로 정치, 경제, 외교에서 인문 유대까지 확대한 양국 간 교류 채널. 이년지지, 모루 수구. 10년지지, 모루 수무. 100년지지, 모루 수런. 그 양국의 국민들에게 그 문화가 문화적으로 더욱 가까워지고 또 두 나라 국민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방중 마지막 날 방문한 시안의 진시황릉 병마용갱. 문화를 통한 상호 이해 소통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의 문화 외교는 계속해서 진화 중이다. 러시아로 건너간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선두 발언을 통해 창조경제란 창의적인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문화와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과 결합하고 산업과 산업, 문화와 산업을 융합해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한복 아오자이 패션쇼. 아름다운 동행, 멋진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패션쇼에 박 대통령은 미색 초고리와 연노랑 치마를 입고 직접 런웨이를 걸었다. 오늘 패션쇼를 계기로 해서 우리 두 나라의 문화와 예술이 더욱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가 맺어온 소중한 인연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서 두 나라가 진정한 동반자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베트남 주요 매체들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를 집중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중에도 문화 외교 행보는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인도네시아 현대미술 교류전 행사에 참석해 전시물을 관람하고 양국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격려했다. 국가 인도네시아 양국의 예술의 멋진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로 한국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구글 코리아의 세계 속 한국 문화 융성을 위한 협력 확대 방안도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도약대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단시간에 한글을 배우고 직접 써볼 수 있는 체험 공간과 콘텐츠 개발이 진행되고, 구글 문화연구원을 통한 한국 문화 홍보도 강화될 전망이다. Just as King Sejong wanted Koreans to be able to understand each other more easily, we want the world to understand Korea more easily through all sorts of mechanisms. This is why we think that this museum furthers a goal that both Google and the Ministry of Culture agreed to pursue a few years ago, to share Korea's rich culture out to the world, right, in a really, really nice way. 11월 2일 서울공항, 이어지는 서유럽 순방에서도 문화융성 행보는 이어진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문화와 세일즈 외교를 위해 떠나는 길. 지난 28일 이정현 홍보수석이 강조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서유럽 순방 중에 영화와 드라마 관련 행사에도 참석해 문화융성 의지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직접 나서는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다. 문화와 예술, 체육이 있는 현장 속에서 함께 호흡하고, 정치, 경제, 외교를 넘어 문화융성 시대를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 문화가 있는 삶의 마중물 역할을 자임하며 국내외를 아우르는 문화 전도사. 이어질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 행보를 기대해본다.